여기 이거 조심하세요. 힘들어야 맛있어. 아유. 아유. 근데 저 어디 간 거야? 아, 진짜 죽겠네. 아유, 많이들 먹어. 우리 이강이 때문에 그냥 아주 고생들 많지. 아유, 아니에요. 이강 선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요.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. 고집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. 쪽, 아이고, 독하긴 또 얼마나 독한데 그것이. 오가 어릴 때 말이지, 오토바이에 치여갖고 어머, 붕 떴다 그냥 떨어지는데 어머, 저거 죽었나 싶어서 너무 놀래갖고 뛰어가서 보니까는 손가락 하나가 안 부러졌더라고. 그 어린 게 그냥 울지도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났더니만 아 그냥 산으로다가 또 내빼는 거야. 산으로 왜요? 몰라. 그냥 혼점쪽만 내기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산에다가 그냥 가출을 했거든. 그때는 쬐끄만 게 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 친구 집이나 이런 데로 다 안 가고 그냥 산으로다가 내빼. 아유, 독한 거. 언젠가는 한 사흘을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었다고. 진현이 무슨 빨치산이야 뭐야 그냥. 왜 산으로다가 끼어 올라가. 아유, 미쳐 그냥. 아유, 할머니. 응? 아, 일 안 하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? 뭐 하긴 뭐야. 너 보다시피 손님들 이렇게 대접하고 있잖아. 야, 너 잘나봤다. 얼른 가서 파전 좀 내와. 야, 그래, 파전 좀 갖고 와라. 어? 이강이 파전이 예술이잖아. 어? 파전 좀 그만 참아가 보세요. 파랑 무슨 웬수셨어. 뭐라는 거야, 저것이? 저? 왔어. 미안해. 내가 좀 늦었지? 아니. 어르신. 대장님 오셨어. 어떻게 해서 식사를 하셨어? 뭐 좀 갖다 줄까? 아유, 어르신, 당연히 파전이죠. 어, 파전. 야, 파전. 어, 나도 한잔 줘봐. 아이고. 안돼요. 두전이면 될까요, 두장? 미친놈 이거. 아, 왜 나 지금 바빠.